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갑자 먹방 워. 오늘의 컨텐츠. 아, 오늘의 저거 해야 돼. 오늘의 깐텐츠. 오늘의 깐텐츠는 뭐죠? 부먹 대 찍먹. 아, 부먹 대 찍먹. 혹시 대사 준비해 왔어? 아, 부먹 대 찍먹. EBS 보는 줄 알았네. 보통 탕수육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로부터 그 부먹하는 들은 그 예의가 없는 거지. 아, 왜 맞는 말이야? 왜? 뭐 동방 예의지국에서 부먹을 해봐. 그럼 다른 사람도 강제적으로 부먹을 먹어야 되지. 찍먹을 해. 그럼 다른 사람은 부먹을 할 수 있잖아. 따로따로. 따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거지. 원래 나 같은 경우에는 나도 사실 찍먹이 더 좋은데 사랑하는 여친과 부먹하면 난 부먹한다고.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동방 예의지국에서 부먹을 하는 게 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네. 저 같은 경우는 또 부먹보다는 약간 불주먹이 당신이 불주먹. 누가 그러면... 부먹하고 누가 찍먹으로 먹을지. 그럼 너는 무조건 찍먹이네? 아, 무조건 찍먹. 저도 오늘 찍먹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취향 게임입니다. 취향? 어, 성적 취향이요? 정답! 발가락! 야야야야! 저와 취향이 가장 많이 맞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패배 아니에요? 취향 맞으면 패배 아니에요? 짜장! 정기성! 정답! 당연히 짬뽕 좋아하지 않니, 민지야? 예전에 짜장 시켜봤죠. 얘는 짬뽕을 시켜본 적이 없어. 이 짬뽕 맛있어. 아, 열라 짬뽕! 버스 대 지하철 대? 지하철! 민지 맨날 여기 앞에서 버스 타고 가잖아. 지하철 타고 가도 되는데. 어, 지하철 더 편리해! 너 지하철 타! 버스는 막힌다고! 양념치킨 대? 양념! 치킨 봐! 야, 사람들 이거 주장인 줄 알겠다! 너 양념 좋아하지 않아? 블랙 대 비냉. 비냉. 거기도 솔직히 말해 사귀지. 이 정도면 연애하는 정도 아니면 4연속으로 못 맞추거든요. 사무실 안에 있으면 갈 수 있는 것들이어서 여기 오빠가 얼마나 중간인지를 생각해. 얼마나 지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는 찍먹. 아, 나 부먹해야 돼? 아, 부먹 완전 싫어. 첫 번째 음식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 뜯고 나머지 찍어 먹으세요. 근데 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나같이 예절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는 솔직히 일단 포장은 그냥 지가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는 거 못 써. 이게 찍먹을 먹는 야, 사람들은 야 이거 뭐 단먹이지 이거는. 찍어 먹으라고 담가 먹지 말고 그러지. 단먹이야 단먹. 그럼 춤추를 부려? 이게 찍먹이야? 이게? 그렇지. 이게 부먹도 부먹 나름의 맛이 있어. 눅눅해가지고 눅눅한 게 맛있지 않냐? 진성 찍먹들을 이렇게 먹어. 향수 한 입 먹고 소스 딱 찍어 먹어. 이게 진짜 찍먹이야. 맞아? 나 찍먹 한번 해볼게. 아,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지. 약간 약간 이렇게 가냐? 어, 나 실제로 당황스러워. 왜 그래? 와, 너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괜찮은 거라며 너가. 저 예능입니다. 나 재밌는 거 또 생각했어. 진정한 찍먹이는 너 어떻게 하냐? 보자. 입에다 소스 이렇게 담가봐. 아, 순서가 틀렸다네. 아, 내가 누가? 아. 짜장면! 짜장면. 짜장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한 명만 먹어? 한 명만. 와, 가자! 야, 이게 중요한데. 게임 가자! 오늘 누가 더 웃겼냐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슬라이스도에 빠르게 다섯 곡 말아주세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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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누가 올까요? 원주민이 왔는데? 오늘 게스트 원주민이야? 쳐럭, 베이베, 쳐럭. 알라 티티 티티 알라 티티 이게 가사야? 알라 티티 이게 맞아? 이거 특정 종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가? 알라 티티 뭐가? 아니 가사 알라 티티 맞냐고. 알라 땡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시그널 오케이 Cheer up baby That is the night Lucky lucky 티티 정답. 이걸 이겼어? 와 야 근데 탕수육은 진짜 이거 같이 먹어야 돼. 사람 딱 탕수육 먹 짜장 먹을 줄 알고 있던 거. 아 근데 이거 벌칙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비벼지잖아. 아 그 형들 한 입만 과감하게 지금 쓰고 갑니다. 한 입만. 자 한 입만. 아 빨대 윙스 나이트 갑니다.
나 이 새끼 다 먹을 것 같아. 아 이 새끼 테트리스 자세 나왔다. 아 그게 욕심 부리면 안 돼. 이 정도면 파이팅 쳐가 손가락 쓴다 써. 내가 봤을 때 사이에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에이씨 모르겠다. 아 그래 진짜 대포를 아니야. 와우 엄마 되냐? 여기랑 맛있어. 제가 왜 항상 웃을 때마다 위화감이 없을 것 같아? 진짜 대박 맛이지? 와! 아, 너무 좋아! 아 이거 너무 좋아! 아 근데 이상하다? 분명히 탕수육은 찍먹인데 또 떡볶이는 또 부먹으로 먹어야 제맛인데. 남을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가 그냥 찍먹을 좋아하는 거야. 떡볶이는 이렇게 먹는 게 맞네. 와 너무 맛있다. 튀김은 이렇게 바삭거리면은 입 안에 다 까져요. 약간 눅눅하게 먹어야지 맛있거든. 야 너무 맛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먹이고 찍먹이고 나먹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야? 나눠 먹는 게 가장 맛있다. 나 오늘 뭘 맛있어? 양이 반으로 주는데. 나만 먹는 게 맛있지. 아 나먹. 튀김은 진짜 이렇게 먹었는데 완전 눅눅해 질 것 같아. 맞아. 그 떡볶이 국물이 한 입 벨 때마다 스며나와요. 이번 음식은 따뜻한 어묵. 살짝 갈증 나걸랑 일단 엉콩을 싹 먹어줘야 돼. 그러는 거? 끝날 했었어. 했었다고? 그러면 이거 어때요? 즉석 게임으로 정재열의 떡채면 한번 갈까요? 좋다. 정재열의 떡채면. 떡채면을 10개 이상 성공하면 정재열이 먹기. 오케이. 10개 이하 성공하면 내가 먹. 권기동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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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코너 속의 코너. 정재열의 떡채면. 자 하나. 어? 야 잠깐만 삼켰는데 지금? 아 제일 하단 아래쪽에 쌓아놨어. 아 어금니 오른편에다가? 둘 세 개 네 개. 오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다섯 개 맞지 지금 이게? 여섯. 아 이거 되게 조금씩 어려워졌어. 지금 일곱 개야? 세 개 가능해? 건강건강 건강. 여덟 개째. 자 아홉 개. 야 충분하겠는데? 마지막 열 개. 아 뭐야? 왜 안 돼? 1차 시기 실패. 2차 시기? 안 돼. 자 2차 시기 시기는 3차까지 있습니다. 실패. 내가 이긴 거잖아. 어 그걸로. 아 아홉 개 반밖에 못 먹었어. 아 아까워. 그럼 제가 먹어볼게요. 야 이거 맛있는 거 다 먹는다? 배추는 내가 버리고. 아우 오뎅만 먹으면 안 돼. 또 있죠. 이건 너무 맛있어. 와 갑자락빵 좋아졌다 야. 조졌다리. 근데 피자를 어떻게 부먹 찍먹이? 이거는 부먹 찍먹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온 피자래요. 아 그래? 응. 아 여기다가 아 그리에르? 그리에르. 아 그리에르. 리미에르 형제가 약간 최초의 영화 만든 사람인데. 열차에 놓자. 오. 영화도들은 원래 이런 거 잘해. 비행기 최초로 형제가 누구야? 그거. 그 의좋은 형제야 임마. 뭐였지? 라이트. 아 맞아. 그 뒤를 잃은 레프트 형제도 있고. 아 이제 아 욕할 뻔했어. 부먹! 이렇게 먹는 거구나. 와 근데 조금 근데 이걸 부먹을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뭐야? 너 많이 뿌렸나? 누가 봐도 찍먹인데. 와! 야! 어? 살짝만 봤거든? 어 이건 찍먹해야 돼. 먹어봐. 와! 와 그리유리 형! 아! 진짜 맛있다! 소스 맛밖에 안 나는데? 비유 맛이 꽤 난다 이거. 진짜 느끼한 거 좋아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찍먹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각자 오빵을 부먹 대 찐먹으로 해봤는데 부먹 대 찐먹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나눠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만 먹는 게 맛있다 라고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맛있는 각자 오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